HCG 아세토 코르사 시즌 14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죠. 시즌 14번째 두 번째 라운드. 오늘은 에스토릴 90년대 서킷에서 클래식 DTM입니다. 1그리드 LS, 2그리드 DBR, 3그리드 키위, 4그리드 PMU, 5그리드 모드니, 6그리드 마켓, 7그리드 나미, 8그리드 윤, 그다음에 메모리릭, JPL, 던킨, 슬라우스틴저, 만렙, 귀차니즘 순서로 오늘 레이스 진행이 됩니다. 체크 플래그 뜨면은 말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가끔가다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시간 13초 남았고요. 12초, 10초. 자, 경기 5초 남았습니다. 불 들어오고요. 꺼지면 경기 스타트합니다. 자, 들어왔고 경기 스타트합니다. 자, 경기 스타트했거든요. 자, 일단 가장 빠른 차량은 아무래도 LSJ이고요. 안쪽으로 가는 DBR 3등의 PMU. PMU 선수가 처음부터 좀 빠르게 치고 오면서 3등까지. 이 차 자체가 클래식 DTM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슬립스트림이 약간 미끄러지는 게 있거든요. 오늘 PMU 처음부터 좀 빠르게 치고 가면서 3등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키위 선수가 4등, 5등에 모등에 6등에 나미, 7등에 던킨컵, 마켓, 만렙, 메모리릭 순서입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차량도 있거든요. 자, 여기 3 와이드까지 들어가면서 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PMU 프로젝트 뮤 선수거든요. 이 선수 1등. 야, 여기서 컨택 약간의 지금 2등, 3등 LCA 선수가 디발 선수 약간의 컨택이 났었고, 지금 그 사이 개인팀 소속의 PMU 프로젝트 뮤 선수 1등으로 올라섭니다. 야, 이거는 사실 지금 예상치 못했던 일단 스타트였거든요. LCA 선수가 단숨에 1등. 지금 키위 선수 미끄러졌어요. 키위 선수 약간의 지금 코스 아웃을 했고, 이거 순위 내려가는 각이죠. 아, 오늘 키위 똥덩어리 차예요. 똥차입니다 오늘. 아, 똥똥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아, 키위 지금 DBR 선수도 말렸고요. 아, 지금 키위 선수가 엄청 말렸어요. 역시나 이 스킨의 저주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미 선수가 오히려 나미 마켓 선전해주고, 지금 뒤에 지금 윤 선수가요. 아, 윤 코스아웃 오늘 의외로 치열하면서 또 실수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경기네요. PMU 선수 실차 타시는 분이에요? 이분 실차 타시는 분입니까? 이분 누구죠? 제 정확하게 신상 파악이 안 돼서. 자, 그 사이 그렇지만 LSJ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에 수능 끝나고 제일 한가하다는 LSJ, 여자친구도 없어서 친구 주변에 여자가 없다고 맨날 집에 와서 게임만 하고 있는 LSJ거든요. 자, 단숨에 역전합니까? 아, 잠깐 놀아줬다라는 건가? 방송을 위해서 다시 뒤로 들어갑니까? 아, 한번 막아서는 PMU 다시 크로스 LSJ 추월 성공하네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네. 잠깐 그냥 이거 몰라요. 가속도가 잘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쭉 밀어 넣어보죠. 아, 근데 오버 났고. 근데 방금 여기 주행에서 LSJ 선수가 굉장히 잘한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거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더 브레이킹을 잡고 라인 크로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차가 속도가 오버슛이다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더 브레이크를 많이 잡고 안쪽으로 도는 판단, 이런 판단이 순간적인 이런 센스거든요. 역시 정확하게 그런 파악을 하면서 뭐 이거는 뭐 깔끔하게 다시 선두로 올라섭니다. 총 14대의 차량,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평소보다는 좀 적은 차량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서버를 나누게 되면서. 자, DBR 선수가 지금 똥차인 키위 선수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90년대 차다 보니까 뭔가 이 출력적인 측면에서 뭔가 차가 가지고 있는 그립력보다 조금 더 그 오버스러운 출력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차량 그 엑셀을 전개할 때 그 미끄러지는 게 의외로 좀 많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 6, 7, 8등인가요? 지금 4등부터
이거 트래픽 지금 마케 선수부터 트래픽이 또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자키 선수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1코너에서 뭐 1코너 전에 깔끔하게 추월을 하고 4등 올라갑니다. 지금 마켓 선수 굉장히 좀 오랜만에 또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선수 마우스 유저거든요. 마켓 이 선수는 지금 마우스로 플레이하는 유저라서 정말 굉장한 유저입니다. 이 선수 저 어떻게 이렇게 주행할 수 있죠? 마우스 맞나? 마우스 맞을 거야 아마. 아, PMU 선수가 드리프트 선수세요? 실타 타시는 분이에요? 자, DBR 안쪽으로. 이거 좀 실패했네요. 아, 근데 마켓 선수한테 압박은 충분했죠. 약간 크게 벗어났었는데. 아, 저 오늘, 사실 지금, FCC 팀 이름이, 플라워링 커팅 캔디라고, 꽃피는 솜사탕 팀인데, 이 프로필은 해남다크 산드레 팀이에요. 뭔가 좀 아이러니한 오늘 또, 이 팀 프로필입니다. 이게 또 이 해남땅 산들의 그 대표이신 정홍수 대표님의 또 힘이 좀 강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게 원래 이제 그 뭐 해남 2팀이죠. 해남 2팀인데 그냥 꽃피는 선사타 이게 이제 이름 해남 2팀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적당히 그냥 LA 타고 넣었는데 이거 반대예요 완전히. 이런 게 또 자본의 힘이 아닌가. 예. 네. 손사타키 엠블럼이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는 대로 지금 등록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 대로 등록을 했어요.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적용을 했을 뿐입니다. 예. 지금 JPL 실수했어요. 요즘에 최근에 JPL 예전 같지 않아요. 이 선수가 그니까 예전에는 뭐 사고 같은 거 좀 많이 나서 실력적인 측면에서 좀 뭔가 운이 나빴고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조금 이제 과대평가됐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LSA 선수는 뭐 무난하게 오늘도 무난하게 우승이네요. 자, PE 선수는 지금 탈출을 했고 PE 3등, 4등의 마켓, 5등의 DBR 이렇게 또 3파전, 아닌 3파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랩타임, 오늘 그 경기 아직 10바퀴 더 남아있거든요. 15바퀴 주행을 해야 되는 오늘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 뭐 이제 초반 탐색전이 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 아세토 코르사 리그 중계할 때는 9시 돼서는 안 와요. 9시 안 오고 10시 돼서도 잘 안 와요. 10시 한 20분쯤 되면 그때부터 사람 오기 시작해요. 그냥 방송 대회 경기 딱 스타트 하자마자 보면 사람들이 더 들어와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이 노재민에는 안 오고 정확하게 딱 경기 딱 시작할 때 그때 와서 조용히 구경합니다. 오늘 근데 확실히 지금 DBR 선수가 좀 카메라를 좀 많이 잡히네요. 좀 중위권의 좀 핵심 선수로 보이는데, 이거 살짝 실수했어요. 다행히 겨우 카운터 치면서 살렸고, 요거 살짝 벗어났었으면, 이 던킨 선수한테 잡힐 뻔했죠. 던킨 선수가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초반은 강하거든요. 초반은 항상 뭐, 탑5, 6등권, 여기 있어요. 문제는 이 선수 11렙부터 지켜봐야 되는 선수고요.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안 나오죠, 이거는? 이거 마켓 선수가 좀 실수했네요. DBR 실수, 이거 크죠? 이거는 완전 크죠? DBR 내려갑니다. 이게 DBR 선수가, 초구리 없는 실수를 하면서, 7등까지 내려가고, 그 사이 마켓, 던킨, 그 다음에 윤 선수가 6등으로 올라옵니다. 최근에 윤 선수가,
이 실력이 조금 더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과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잘했던 선수라면 다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조금 중위권, 중하위권에 조금 머물렀다라고 하는,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위권으로 도약해 보려고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아, 덩킹 약간 실수. 가속도는 지금 윤 선수가 빠른데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먼저 브레이킹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서킷 자체가 이 코너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코너 진입전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들어갈 수 있는 각 자체가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메인 스트레이트를 통한 1코너를 제외하고는 조금 연속되는 그런 느낌이 많아서 쉽게 이렇게 안쪽으로 찔러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 사이 DBR 선수가 한 번에 두 대? 한 번에 두 대? 오, DBR. 이야, 이거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한 번에 두 대까지 됩니까? 일단 윤 선수 초월했고 DBR 6등까지, 6등에서 6등 다시 7등? 6등? 계속해서 이어지죠 코너가. 이거 3와이드 아, 컨테 DBR 선수가 일단 앞질러 나가고 그 다음에 던킨, 윤 순서로 순위 정렬되네요. 약간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중위권 굉장히 핫한데요. 오, 지금 1등 2등은 다시 간격이 다시 좁혀졌어요. 오늘따라 LSJ 선수가 그렇게 빨리 치고 PMU 선수 순간적으로 카운터 치면서 겨우 잡았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는 배틀 시작됐습니다. 중위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아직도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DBR 선수는 탈출 성공했고 지금 모든 이 던킨 윤 선수거든요. 아, 굉장히 라인 싸움, 크로스 바깥으로 빠지면 다시 크로스, 사이드 바이 사이드 계속해서 라인 자체가 코너를 돌 때마다 서로의 포지션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슬립스트림 타고 메인 스트레이트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이게 슬립스트림 효과가 나오거든요. 안쪽으로 파고드는 차량은 모든이 선수가 오히려 캐치팀의 모든이 안쪽으로 파고들고요. 그렇지만 윤 선수가 먼저 빠져나오고 이게 바깥으로 벗어나네요. 아, 이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차량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곳이 또 1코너이기도 하거든요. 아, 코스아웃을 하면서 순위권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DBR 선수가 지금 마켓 선수를 다 따라오면서 또 압박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이 캐치의 모든이 선수가 던킨을 추월하네요. 아, 던킨 추월하면서 야, 모든이 저력, 이 모든이 선수가 최상위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도 또 계속 중위권에서는 또 꾸준하게 포인트 획득을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라인을 알죠? 예, 꾹 맞고, 그러니까 크로스 라인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웃으로 벗어나지 않는 미들 인라인을 지키면서 그대로 막아서는 굉장히 좀 영리한, 이 선수도 경기 참여 횟수가 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포인트 생긴 거 그거를 추월하고 지키는 법을 아는 선수예요. 모든 선수는 물론 이 선수 나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관록, 연륜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은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부분이 오히려 좀 많고요. 이게 키보드로는 조금 힘겹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던킨 선수 슬슬 또 내려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이거는 너무 뒤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밀렸죠. 경기 살짝 밀었죠. 이거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이게 앞차가 빨랐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완벽하게 뒤에서 들어갔거든요. 아, 결국 자멸을 시켜버리네요. 이거는 모든이 선수가 안쪽으로 급격하게 압박을 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브레이킹 포인트를 놓치게 만든 거거든요.
야, 네가 갑자기 그렇게 일본에서 들어와? 야, 씨, 그래? 이 자식이 약간 계속 한번 이거는 작전에 말려들었어요. 괜히 이제 모든 이 쿼터를 건들다가 이 고양이 쿼터를 건들다가 고양이가 그냥 그대로 그냥 복수에 예, 복수를 한 것 같죠 이거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 던키는 내려갑니다. 아, 이제 아직 반밖에 안 돌았는데 슬슬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왜 이런 냄새가 나죠? 소불고기를 사 먹여야 되나? 지금 뒤에 남인 선수까지 따라왔어요. 해남 땅끝 산대리 팀에서 남인 선수까지 따라오고 윤 선수는 또 실수했네요. 의외로 지금 윤 선수 실수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하면서 페이스는 괜찮았는데 실력 좀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어부지리 남이 이거는 위험했어요. 차 자체가 좀 출력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 휘청휘청거리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차체가 가벼운데 그것보다 출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선수들이 또 난해하네요. 좀 힘겨워합니다. 어느덧 1등은 LSJ 그구요. 오늘 PMU 선수가 초반부터 좋은 모습 보이면서 또 무난하게 2등 가져가는 그런 사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위 선수가 아이고야 이거 완전 똥차 이거 이제 거의 뭐 좀 여기 다 부셨고요. 여기 부셨고요. 아 이거 그거네. 이거 닥터 슬럼프였네요. 그죠? 닥터 슬럼프. 여기 닥터 슬럼프로 말할 것 같으면 아 또 그거죠. 닥터 슬럼프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그러니까 드래곤볼 만들었던 작가가 먼저 만든 작품이 이 닥터 슬럼프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아마 1970년대 80년대인가 70년대 그 일본에서 만든 작품인데 그러니까 드래곤볼 만들기 전에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래곤볼에서도 까메오로 출연을 하죠. 예, 약간 까메오식으로 이 전작 캐릭터 예, 여기에 또 나오고 역시나 나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다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자 캐릭터가 이제 그 로봇이죠. 로봇 이제 좀 힘이 세고 착한데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귀여운 로봇. 예. 아무튼 굉장히 좀 재밌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아는 이유가 이게 애니메이션이 국내에 방영이 좀 많이 되었어요. 예, 국내에 좀 많이 방영되면서 좀 유명했지 않나. 지능이 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차원적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프로그래밍이 좀 걸려서 그런가? 단순하다? 1차원적이다? 소프트웨어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언급하는 저분 저 공대입니다. 아 지금 여기서 던킨 선수하고 윤 선수가 7등 8등 배틀하고 있고요. 이제 지능이 떨어진 건 단순한 건 저렇게 이제 어떤 이제 어구 같은 거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은 저분은 문과고 저기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이제 기계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묻는 사람은 저 공대입니다. 저거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또 공대인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 사이 경기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저 봐요. 이거 뭐죠? 지금 윤 선수 코스아웃 하고요. 윤 선수 데미지 크게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천진하다고 천진반. 저분은 아재예요. 저분은 아재. 아재입니다, 아재. 아재. 천진반. 요즘 애들 천진반 몰라요. 천진반이 누군지 몰라요. 그 눈깔이. 그 눈이 세 개 달려있고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캐릭터 몰라요. 드래곤볼을 모르니까.
아시는 분이. 예, 알겠습니다. 드래곤볼 전권이 있으신 분이 천진반을 모르시면 드래곤볼 책은 왜 사신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채팅창 다 보고 있습니다. 채팅 다 보고 있는데 드래곤볼이 전권 샀다니 집에 전권이 있다고 하면서 천진반이 누구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책 그냥 저 주실래요? 헐 참. 자, 근데 그러는 사이 이제 경기는 뭐 일단 1등, 2등, 3등은 뭐 거의 뭐 결정된 것 같고 던킨이 내려가느냐, 예. 던킨이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거든요. 일단 7등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던킨 선수가 좀 많이 잡히네요, 카메라에. 자, 6등의 모든이. 모든이 솔직히 마켓, DBR, 모든이 3파전. 마켓 선수가 이 선수. 어? 필 샀나? 요즘에 휠 샀나? 마우스. 마우스인가? 아우님 같은데? 아니, 끝나고 물어봐. 원래 마키 선수가, 이 선수, 마우스 유저거든요? 마우스 주행 아닌 것 같은데? 휠 산 거 아닌가? 어, 마우스 이렇게 할 수 있나? 아니, 끝나고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아, 마우스 아니네. 이거 샀네, 샀네. 산 것 같은데? 언제 휠 샀지? 원래 이 선수가 마우스 유저였어요. 마우스 유저였는데 어, 저 그 사이 지금 윤 선수가 추월했죠. 8등. 남희 선수가 다시 재추월 한번 노려보지만 아, 배틀 치열합니다. 오, 이거는 비비기 안쪽이 살짝 열려가지고 안쪽 치고 들어왔었는데 어우 좀 위험했던 주행이었죠. 저기 뭐 지금 차가 씨 이게 지금 클래식 차라고요. 이거 90년대 차인데 이거 차 걸려대면 이거 안 팔려 이거 지금 어? 이게 지금 고속도로 지금 그 가가지고 저 그거 해야 돼요 지금. 구부러진 차 펴드립니다. 예? 그 무슨 소리죠? 좀 모르겠는데요? 네, 이거 지금 구부러진 차 펴드립니다.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 차들이 오늘 거의 뭐 프론트 뭐 어디 할 거 없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어, 여기서 미끄러지는 또 많네. 그 사이 슬러그스틴저 해남 땅크 산드레 팀 슬러그스틴저 선수가 추월해 나가네요. 네 바퀴 이제 후반부 접어들었는데 아, 지금 윤 선수가 지금 막아서는 그림이 좀 강하게 보이고요. 아, 이 선수 아, 쟤도 이 선수 말 DBR 이 선수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선수가 이 습관성 드리프트라고 이 선수가 이제 드리프트 유저거든요. 아세토 코르사로 이제 드리프트 많이 하는 유저인데 차가 또 클래식 DTM이다 이러고 보니까 이 선수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맨날 하던 드리프트를 하고 있어요. 이 드리프트가 느리거든요. 이 습관성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습관성 드리프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드리프트를 한다는 건 그만큼 타이어에 대한 그런 이제 타이어 상태에 대한 판단 그런 게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습관적으로 차를 미끄러뜨리는 그런 이제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흔히 이제 드리프트 이제 겉멋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레이스는 이제 빨라야 되고 아무래도 드리프트를 하면 타이어에 대한 타이어를 거의 뭐 그 지면과 엄청난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는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터라든가, 그러니까 차가 슬립이 났을 때 그런 차를 제어하는 능력에서는 단연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차 자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체가 가볍고 차체에 비해서 엔진 출력이 세기 때문에 차가 웅웅 해서 넘어가는,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경기는 거의 뭐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와, 근데 LS 선수, 이 선수 막을 사람이 없나요? 자, 혼다 선수나 뭐 세이버 뭐 이런 선수가 오지 않는 이상, 뭐 누리 선수나, 아 누리 선수가 도저히, 와, 요즘 너무 잘해요. 이 선수가 순위가 내려가려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면 이제 수능치고 이제 할 거 없거든요. 아, 할 거 없으니까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여자친구라고 소개시켜줘야. 아, 저는 참여 안 합니다. 내가 참여하면 못 따요. 어떻게 따? 얘는 미쳤어. 얘는 랩타임이, 이게 사람 아니야.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얘는 안 돼. 이거는 비교 불가합니다. 쟤는 안 돼요. 예. 제가 만약에 경기를 참여하면 다 나갈 거잖아요. 안 볼 거잖아요. 그럴 리 없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와, 근데 오늘은 조금 페이스 조금씩 떨어지긴 했네요. 약간 초반에 약간 흔들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도 거의 뭐 일정한 48초 때 페이스 유지하면서 무난하게 뭐 우승각 나왔습니다. 와, 오늘도 태풍팀이 기본적으로 참여 이게 많아요. 참여율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1서버에서 좋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아까 키님 기록 봤어요? 아, 키님 기록이었구나. 그렇죠. 아까 키님 기록이었군요. 예. 46초 때 페이스. 일단 페이스 좀 떨어지면 47초 때. 아, 그야말로 괴물입니다. 페이스 차이가, 그러니까 49초 요거 실수한 거 빼고는 뭐 거의 한 랩 실수한 거거든요. 한 랩 실수하고 나머지는 거의 실수가 없어요. 정말 기계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구간은 사실 뭐 큰 이제 아, GT기어 팀 애초에 그냥 포기하고 어서와랑 페인만. 또 그런 작전 있나요? 아, 근데 DA 엔진 이런 거 왜 안 하지? IC들이 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줬는데 게임을 안 해. 이 아저씨들 말이야. 내가 대구팀 그거 만들어줬는데 왜 게임을 안하지? 한자리 남습니다. DA 엔지니어링 팀 관심 있으신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그 한자리 남는 자리 제가 어떻게든 자리 한자리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페이드라이버 선호합니다. 저희는 페이 드라이버 굉장히 선호하고요. 예. 원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귀차니즘 선수가 메모리릭 선수를, 이거는 추월할 것 같거든요. 바깥쪽으로 팀 9위 팀에, 아, 구이 먹고 싶다. 생선 구이. 추월 성공하네요. 11등의 귀차니즘, 12등의 메모리리. 특히나 이 메모리리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선수 캐나다에서 경기하고 있으신 분이다. 지금 핑이 다르죠. 지금 보면
핑이 다른 거 알 수 있죠. 200핑이죠. 이 선수 현재 캐나다에서 경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워터스포츠 매니저. 모터스포츠 얘기 이제 거의 시간 거의 끝났는데 모터스포츠 얘기 안 해. 지금 되게 잘 팀이 잘 돌아오고 있어. 이번에 페이드라이버 고용은 너무 잘해가지고 스폰이 빵빵하게 일단 들어와야 돼요. 지금 15화까지 오늘 진행을 했고요. 이거 끝나고 또 모터스포츠 매니저를 할지 뭐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또 할 것 같아. 그럼 16화까지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터스포츠 그게 그 도전 과제 챌린지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선택한 최하위 팀으로 월드 클래스 1등 우승 챔피언 먹는 게 그게 미션이야. 그래서 이걸 그냥 새로 할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이거 미션을 깰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 차라리 처음부터 그게 했으면 저기 할 걸. 그 최하위 팀으로 그 미션까지 이렇게 달성도 할 수 있으니까. 벌써 지금 5시즌째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업고 새로 할까 안 할까. 그런 고민도 되기도 합니다. 자 벌써 이제 마지막 랩이고요. 마지막 랩 LSA 선수의 주행으로 일단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와 2등하기 격차는 거의 뭐지? 내가 본다는 거 어떻게 알죠 이 선수가?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팀 스피커 보이스로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너 방송 보니? 상진아 방송 보니? 이거 지금 뭘 퍼포먼스를 뭐 이렇게 상진아 적당히 해 임마. 어이 아 그냥 뭐 워낙 뭐 예 너 방송형님 아 뭐 압도적인 우승이네요. 예 압도적으로 LSJ 피니시합니다. 자 2등의 PMU 선수가 예 2등으로 피니시 들어옵니다. 예 들어왔죠. 이제 3등의 키위고요. 4등에는 마켓 선수가 4등. 결국 키위 선수가 3등까지 오늘 똥스킨인데도 불구하고 3등 피니시 4등의 마켓 5등의 DBR 선수가 들어오고요. 6등의 모든이. 아 모든이 선수 6등이면 굉장히 좋은 등수죠. 그리고 윤 선수가 7등으로 피니쉬 합니다. 남희 선수도 8등 나쁘지 않은 오늘 성적 걷어냅니다. 9등의 던킨 선수는 결국 7등에 머물다가 결국 좀 더 내려갔네요. 9등으로 피니쉬 합니다. JP 선수가 아 최근에 JP 성적 너무 안 좋아요. 10등의 마무리. 11등의 귀차니즘 팀 9위 팀의 귀차니즘 선수가 메모리릭 선수를 결국 추월을 성공하면서 11등으로 마무리. 12등의 메모리릭 13등의 슬러그 스틴저 순으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되네요. 모든이님 1랩 사고 죄송합니다.